먹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진다?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것은? 언제 제 밥상을... 농담이 장난이 아닌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피부는 좀 좋다는 얘기는 조금은 듣긴 하는데요. 뭐 초콜릿, 뭐 탄산음료, 뭐 그런 거 즐겨서 먹으니까. 예. 아하, 그런 걸 먹어도 지금같이 피부가 좋다? 예,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죠. 오늘 음식은 뭐? 아무래도? 우리? 아, 참, 이거 참 민망하다. 두 분 너무 싫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 제가 엄선해서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오, 저게 뭡니까? 황병기씨! 화장부... 힌트가 아니잖아요. 호호! 재열! 화장부! 이! 수! 도! 오호! 동의보감에 나온 말입니다. 네. 몸이 허한 것을 채워주고 열이 나는 것을 없애며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와. 몸에 열이 나면 열꽃이 핍니다. 바로 피부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이런 열을 내려주고 소변이 잘 배출되는 것은 몸에 노폐물을 쑥쑥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너무 좋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의 기름은 과거 프랑스에서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였습니다. 기름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 피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비만 예방에도 특효가 있고 물에 녹는 수용성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물에 녹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고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여성에게 결정적으로 좋고요.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걸로 화장품을 만들었으나 이 기름 입자가 너무 커서 바르면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호도 아니면 자신. 재단 아니면 호도 같은 거. 아, 그래요? 그치? 거기에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도 있거든? 올리브? 근데 올리브는 기름을 짜는 거고 이건 식품에 있는 기름이니까. 거니까? 아, 올리브 나왔습니다, 올리브. 성현우 씨 올리브. 올리브. 알로에도 막. 알로에? 알로에 나왔습니다, 알로에. 알로에 기름 없어. 기름이 없어요. 동의보감에 알로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알로에는 아, 삼겹살의 기름은 과거 프랑스에서 최고급 화장품 원료. 두 번째 힌트는요. 위대한 밥상의 대표 인물입니다. 대표 인물. 네. 이 음식을 함께 했었던 대표 인물. 과연 네. 누군지. 자, 공개합니다. 아이고.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구? 어허. 중국 청나라 말기에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역을 서태후입니다. 이분의 전역상은 굉장히 화려했겠죠. 그래서 주재료가 50개 그리고 다른 요리도 한 120가지를 준비했답니다. 네. 그래서 요리사도 130명. 와.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이 450명이었습니다. 어? 아 잠깐만요. 한 끼예요? 1년에 한 끼 전. 한 끼. 170가지 요리를 만들려니까 고기는 500근 그리고 이것 네. 오늘의 이것이 한 100여 마리가 사용됐다. 말이? 말이? 말이야. 말이면 식물 쓰는 건 아닌데. 이 100여 마리가 흔히 자연산보다는 양식된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피부 미인이었던 서태후가 좋아했던 바로 이것 위대한 밥상이 오늘의 말이, 서태후 말이. 일단 그렇게. 아, 문천식 씨 지금 질문 내용 말일까? 아니, 요새 그러잖아. 답을 모아주세요, 답을. 물고기도 말이다. 말이라 그랬지. 그래. 말이. 물고기도 말이다. 물고기냐? 아니면 물고기냐? 물에 사나요? 땅에 사나요? 아, 물에 사나요? 땅에 사나요? 네. 모릅니다. 수륙? 수륙? 양용. 오, 수륙 양용. 네. 해병대죠? 수륙 양용. 그러면요, 날 것으로도 먹어요? 아, 날 것으로도 먹지? 날 것으로도 먹는 사람 봤습니다. 오? 그래요? 집에서 애완으로도 키우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애완? 잠깐만요. 네.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그렇게. 애완으로도 키워. 애완으로 키우나요? 그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
애완으로 키우면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물하고 땅 왔다 갔다 하고 애완으로 키우고 그러면서 개구리, 개구리, 뱀, 거북이 이런 건데? 네. 닭이냐 오리냐 이게 지금 그래. 문제니까요. 닭은 물에서 안 살잖아. 아. 닭은 물에 안 살잖아. 자, 지금부터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오리야. 무조건 오리야. 중국 요리는 오리야. 어. 베이징 떡이라고 네. 닭 너무 맛있잖아. 진짜 그거야. 하긴 중국 요리 중에 오리가 유명하니까. 하나. 둘, 셋. 오리! 네. 왜 그랬어? 오리. 오늘도 틀렸군요. 아, 오늘도 먹겠지. 아까? 정말 오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자, 오늘은 정말 그 인심 써서 네? MC로서 좀 말해. 믿지 마. 과연 오리일지 아닐지. 예, 기운이 없네요. 오리가 정답인지 아닌지. 자, 위대한 박상 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아니,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노폐물을 걸러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청나라의 역을 서태후가 즐겨 먹은 피부 미용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오리고기. 피부 미인 밥상 해설 전문가 한영식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저는 그냥 오늘도 역시 피부 미인 그래서 전화 피부 미인이라 그러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 그만 뜨셨어. 아,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고려시대부터 오리를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거 벽화 직접 뜯어온 거예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 앞에 이집트 경찰들이 그렇게 깔려있었던 거군요.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인터뷰에서 구독자까지 하시고. 아니, 그러나 저희 KBS는 인터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 3500년 전부터 이렇게 오리 사냥을 하고 오리를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먹어온 역사가 길어요. 왜 이렇게 오리를 오래전부터 먹었을까요? 왜 어려운 거 저 시켜요? 아, 정말 진짜 왜 어려운 것만 나 시키는 거야? 비밀은 지방산에 있어요. 우리들이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육류들 보면은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만들기가 쉬운 그런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오리고기의 지방산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그런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식물성 기름들이 이런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중에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딱 필수자가 들어가면 뭔가 중요한 것 같잖아요. 필수 지방산 중에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부 미용에 이거 부족하면 피부염에 걸리기 쉽고 피부가 매끈매끈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리고기에 바로 이 피부 미용에 좋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좋은 거예요. 기름을 그냥 마셔도 되겠군요. 오리 기름 같은 경우는 뭐. 예? 정은아 씨 먼저 마셔보시고. 지금 말씀드려서 확 그 당기는데요. 오리 말이나 들어서 여자들이 그래서 먹는 거군요. 왜 이렇게. 거기에 또 하나 비밀이 이제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것은 근육이나 관절이나 피부에 탄력성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20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피부 진피층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이 생성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